오른쪽 위엔 페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죠? 아래로 내려봅시다. 아래로 내려보면 보이는 계좌 카드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카드 등록부터 해볼게요. 네모 안에 카드를 보여주면 스캔이 가능해요. 하지만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입력으로 해볼게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쓰고 인증 버튼을 눌러줍니다. 잠시 후 인증번호가 문자로 오는데 틀리지 않게 적어주세요. 결제할 때마다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세요. 6자리 전부 채워줍시다. 한 번 더 입력해주세요. 등록할 카드의 카드 번호, 유효기간, CBC, 카드 비밀번호를 적어주세요. 전체 약관 동의를 클릭해주고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까 설정한 비밀번호를 적어주세요. 짜잔! 네이버페이 카드 등록에 성공했어요. 이제 계좌를 등록해볼까요? 이번엔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집 주소, 직업을 입력하고 동의하기를 눌러줍니다. 등록할 은행을 골라주세요. 저는 신한은행으로 해보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적어줍니다. 선택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ARS 인증으로 해볼게요. 통신사와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사진전에 숫자를 보여주는데 전화가 오면 그 숫자를 누르면 됩니다. 전화가 끝나면 인증 완료 버튼 클릭. 계좌로 1원이 입금되면서 NHFKG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N 뒤에 알파벳 4글자를 입력해주세요. 짜잔! 네이버페이 계좌 등록에 성공했어요. 왼쪽이 화살표를 누르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